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류지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류지광씨가 무명 시절보다 수입이 최대 100배까지 올랐다고 밝히며 눈길을 모았는데요. 지난 28일 SBS 플러스 쩐당포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류지광씨와 신인선씨가 찐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날 류지광씨는 미스터 월드 트로피를 찐 담보로 내놓았는데요. 류지광씨는 미스터 월드 코리아에서 1등에서 세계 대회에서 탤런트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지광씨는 참가자들이 너무 잘생겨서 절망을 많이 했다. 세계 각국의 미남들을 보고 제가 오징어인 줄 알았다 라는 망언으로 MC 장성규씨의 분노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류지광씨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오디션 대회를 7번 나갔다. 마지막으로 나간게 바로 미스터 트롯이었다. 의상부터 노래 코칭을 해주고 홍보효과로 인지도까지 올라가니까 참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쩐 상황 역시 공개가 되었는데요. 두 가수는 무명 시절보다는 수입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과거에 1년 연봉만큼이나 버느냐라는 질문에 류지광씨는 연봉보다도 많이 번다며 과거엔 일주일에 4만원도 벌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류지광씨는 현재 수익은 그전보다는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은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창시절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집안이 어려워졌다며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6년 만에 수억 원의 빚 청산 이후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망하고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셨다. 이번 직전까지는 계속 형편이 힘들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털어놓으며 효자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류지광씨의 남다른 효심은 팬들 사이에서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류지광씨가 자타공인 우월한 비주얼을 뽐냈는데요. 지난 28일 류지광씨는 자신의 SNS에 태그 김혜영과 함께 라디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류지광, 노지훈, 106.7이라는 글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는 김혜영씨, 노지훈씨와 함께 찍은 훈훈한 셀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에서 류지광씨는 노지훈씨와 트롯 미남 외모를 한껏 드러내며 팬심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댓글엔 어머 꽃밭이네요. 꽃미남들에 둘러싸여 있는 혜영님 너무 부러워요. 세상 스윗하신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울 왕자님 다리 다쳐서 앉아서 노래할 때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류지광씨는 다리를 다친 듯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류지광씨 아프지 마시고 아픈 다리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류지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